장기 같은 거 있어요? 아, 그래? 네. 얘 모아 장기 있나? 뭐 할 줄 알아요? 인사할 줄 알아요. 인사. 모아. 모아야. 지금. 모아 앉아. 앉아. 모아 앉아. 앉아. 모아 앉아. 앉아. 너 장기가 모아? 모아. 모아야. 모아야. 엄마를 알아보긴 해요. 뭐야? 뭐야? 그래. 아, 잘 돌아다니는 게 장기예요. 우리 왜 보여? 토끼이 잘하는 거. 진짜 크다. 토끼이 잘하는 거 발라당? 그거 보여주세요. 발라당. 이렇게 맞아. 엉덩이 두드리면. 엉덩이 두드리면. 도망가. 엉덩이 두드리면. 엉덩이 두드리면. 도망가. 엉덩이 두드리면 좀 눕거든요. 엉덩이 두드리면 눕는데. 좀 눕거든요. 엉덩이 두드리면 좀 눕거든요. 엉덩이 두드리면 눕는데. 근데 지금 사람이 많아서. 근데 지금 사람이 많아서. 지금 사람이 많아서. 없어? 없어? 어떻게? 찾아봐야지, 그러면. 못 찾으면 어떡해? 야, 어떤 데서 찾아봐! 찾으면 가자, 그쪽으로 찾아봐. 난리다, 난리! 아, 진짜. 아니, 저 뒤로 그쪽으로 안 나갔지? 찾았대. 거기 있어? 찾았대. 저쪽에. 찾았대. 찾았대? 저, 찾았대. 아우, 저기 미끄럼틀 타고 내려면 진짜 대박이겠다. 찾았어. 됐어. 아, 꼭 안고 계세요? 응, 아기를 꼭 안고 계세요. 쟤도 겁먹어서 그래요. 저기 진혜성 씨. 얘도 찾았다고. 토끼이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요. 토끼이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요. 미안하다. 뭐가 될까? 아니, 진혜성 씨는 왜 이렇게 고양이를 무서워해요? 아, 저 있어. 강아지는 괜찮은데. 고양이를 막 털쇠로 캬 이라는 그런 걸 너무 무서워해요.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?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눈빛하고 이런 게. 나는 진혜성 씨 알레르기가 오늘부터 생겼어. 막고 위에 타는데 막 무서워. 아, 근데 이게 오늘 장기는 진혜성 씨 장기를 잘 본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예비 장모님 오셨습니다.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? 네, 고민이죠. 처음에 이제 결혼 일찍 하라고 동거를 허락했거든요. 근데 계속 미뤄지니까. 딸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, 그러면? 동물들이 현재 많으니까 좀 많이 좀 입양을 보냈으면 좋겠고요. 딸이 성격이 좀 까칠해요. 까칠해요? 네. 엄마를 닮았나요? 좀 다른 고기를 막 이러고 있어요. 까칠하다면 어떻게 까칠해요? 뭐 예를 들면 물 한 잔이라도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꼭 철민이를 시키거든요. 어머. 근데 시키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잘해줘요. 그 철민이가 세린이한테 참 잘하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세린이도 철민이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. 어머님이 그렇게 딸을 잘 알고 계시면 좀 딸한테 한마디도 좀 따끔하게 해주시고
그렇게 얘기했는데 네. 또 철민이가 잘해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한테. 아 너무 이렇게 또 여자친구를 잘해주고 바짝바짝 해주신 거 아니에요? 그래요. 너무 사랑해요? 네. 야. 너무 사랑해요? 네. 야. 이런 남자 없다. 그러니까.